안녕하십니까.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오늘 이수환 팀장 모시고 테슬라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그 지난 9일이죠. 12월 네. 9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테슬라 모델 Y입니까? 모델 X죠. X? X. 아, X. 모델 X가 큰 차인데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라고 이제 운전하신 분은 대리운전기사고 네. 급발진을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딘가에 가서 주차장 벽을 가서 갖다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나서 안에 이제 동승하셨던 분은 이제 나오지 못하고 뭐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뭐 요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주변에 테슬라 전기차 뭐 모델 3든 S든 타고 다니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반응이 되게 무섭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뭐랄까요 내용을 읽어보니 빠져나오질 못해서 문을 못 열어서 뭐 못 나왔다라고 해서 저도 그냥 언뜻 봤더니 되게 좀 무섭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타고 다니는 그렇죠. 차인데 일단 배터리에서 지금 불이 난 거 아닙니까? 물론 충격에 의해서 불이 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테슬라의 배터리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테슬라가 뭐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원통형 배터리가 한 6,000개 이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통형 배터리 요만한 21700 규격의 배터리가 한 6,000개 정도 들어갔고요. 바닥에 다 깔려 있죠. 네, 깔려 있고 네. 그 파우치든 각형이든 요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들은 한 400개 이상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어떤 환경은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열이죠. 열. 네, 배터리가 버틸 수 있는 온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온도가 15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분리막이 파열이 됩니다. 아, 분리막이. 이게 찢어지죠. 찢어지면서 녹아내려서 그러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배터리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배터리의 4대 핵심 요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질까지.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터지는 거죠. 만나면 터지죠. 터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있고 네. 또 그 분리막 사이로는 그 리튬 이온만 왔다 갔다 합니다. 리튬 이온만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이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분리막도 되게 중요한 건데 분리막이 배터리 셀에서는 안정성을 막을 수 있는 안정성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겠죠. 최후의 보루다. 근데 이제 열이 150도 이상 올라가면은 터진다. 배터리 분리막이 뭐 150도까지는 버텨야 되는데 보통 150도 이상 넘어가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서로 만나면 한 번에 불이 폭탄처럼 폭발하진 않겠지만 네. 급격히 내부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열나면서 그러면서 열나서 네. 이제 불이 셀 하나에서 불이 나게 되면 한 거진 500도 이상 열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셀로 옮겨붙게 되고 옮겨붙고 연쇄 작용으로 전체 배터리 셀에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 말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그렇게 불이 날 수 있죠.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충돌에 취약하고 파우치형 배터리는 관통에 취약하고 뾰족한 거에 예, 네. 이제 각형 배터리는 열 노출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뭐요? 노출이요. 열 노출. 네. 네. 물론 이제 그 배터리가 공통적으로 열이나 충격에 취약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도 어떤 안정성에 특히 취약한 부분들이 존재하지요. 그 사실은 진짜 뭐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주변에는 밑에 뭐 바닥에 폭탄 같은 걸 싣고 다니는 네.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도 나오던데 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들 그러니까 일반 하이브리드 차들도 있고 PHEV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네. 있고 테슬라처럼 순수 EV 완전 전기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하나로 보면 다 전기차라고 본다면 불났던 사례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게 소방청에서 정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이런 배터리가 고전압 배터리라고 하는데 네.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작년에 이런 차종이 89,918대가 팔렸고 네. 이 가운데 차량 대비 화재 사고율이 0.02%. 그 정도면 전체 자동차 등록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라 되는 내연기관차로 따져도 내연기관차 화재 사고율이 0.02%니까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그 BMW도 뭐 펑펑 터지고 그 불나고 BMW도 했었다. 화재가 났죠. 네.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난 부위가 조금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화재가 난 부위가 뭐 연료 쪽에서 화재가 났던 게 아니고 네. 디젤 차량들은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뱉은 걸 다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기 가스의 일부를 네. 다시 네. 재연소시키거든요. 친환경 이슈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게 되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과열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 BMW 주차장 들어오지 말라고 막 폐말 뭐 많이 했었죠. 들어오고 했었던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불이 나는 비율과 이 말씀하신 대로 고전압 배터리를 네. 쓰는 차량에서 불이 난 비중 비슷하다는 얘기. 뭐 통계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0.02%. 네, 0.02%.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겁난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 그만큼 도드라지게 보도도 되고 뭐 뉴스에서 나오고 하니까 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익숙하지 않았고 배터리 사고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고가 2000년대 중반에 네. 뭐 델 노트북이나 네. 아니면 소니 노트북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책상 위를 전무하다 태웠다든가 뭐 던지고 그랬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네. 좀 더 도드라졌던 게 있었고 최근으로 이제 되돌아가 보면 삼성은 잊고 싶겠지만 네. 이제 2017년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네. 사건이 뇌리에 각인이 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일련의 이런 사고들이 뇌리에 좀 더 잘 각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이 테슬라라는 어떤 이 브랜드 자동차 물건 뭐 네. 이런 것들은 워낙 핫해서 또 이 배터리 산업계에서 테슬라하고 연관만 되면 또 주가도 엄청 오르고 또 호재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그 사고 난 거 뉴스 보도 읽어보면 문을 못 열어서 네 문을 못 열어서 문이 안 열립니까? 전기가 끊기면? 테슬라 측의 주장에 따르면 네.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 네. 테슬라 모델 S와 X 같은 경우에는 히든 손잡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앞으로 가면 이제 손잡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네.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인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 문을 여는 게 뭔가를 잡아당겨서 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잡아당기는데 눈에 잘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뭐 특정 차종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대우 자동차에 에스페로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에스페로. 에스페로는 타보면, 예. 네. 타보면 사람들이 좀 당황해요. 왜요? 문을 여는 손잡이가, 네. 좀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질 않아서 이게 위로 잡아당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따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요즘에 새로 나오는 뭐 벤츠 S클래스라든지 또 레인지로버라든지 이런 고급 차종들은 키를 열면 문이 쭉 밖에서는 네, 히든 노탑이죠. 그렇게 돼서 그게 뭐 공기 역학적으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차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네, 트렌드이기도 하니까요. 네, 안에서 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차 받아갈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겨갖고 문이 안 열리면은 이렇게 여세요라는 것도 그게 이제 매뉴얼에 다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PL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사가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기 때문에 설명서에 다 적혀 있는데 이제 네. 문제는 네. 차종마다 네. 문 여는 방법이나 비상 뭐 개폐 방법이 좀 천차만별이라는 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불이 나면 배터리는 불 나면 끄기 힘들다면서요? 제가 한 가지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가 네. 매뉴얼에 공시한 게 밝힌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뭐라고 밝혔냐면 배터리가 완전히 전소할 때까지 24시간이 걸린다. 24시간 동안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3,000갤런 그러니까 물로 따지니까 우리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11,000리터 이상의 물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11,000리터? 네. 소방차 한 대 그 물 그 탱크에 뭐 3,000리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와야 된다는 얘기. 네, 11,000리터 뭐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구멍 있는데 뿌려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구멍이 왜 구멍이냐면 네.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배터리라는 게 전기가 흐르잖아요. 네. 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는 날 또 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비 오는 날 감전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아주 실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밀봉이 잘돼 있죠. 그 물을 부어도 그 온도를 낮추기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얘기. 밖에서 그냥 물 부어봐야 네. 잘 꺼지지 않으니까 배터리가 외부로 이제 찢어지거나 도드라진 구멍 부분에 물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그 양이 11,000리터 네. 이상이라는 거죠. 아, 그 정도 물은 갖고 와야 불을 끌 수 있다라는 불을 끌 수 있다. 그것도 뭔가 이 손상이 생긴 부위에 직접적으로 부위에 집중해서 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매뉴얼에 적혀 있는 매뉴얼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고요. 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테슬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난 거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배터리 셀에서 다른 배터리 셀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서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씩 갑자기 급격하게 전소되는 사고가 한 두 번 나서 그렇죠. 다 타버리는 사고도 있어요. 예, 이번 거는 다 전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 전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가 뭐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전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경우로 전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고 사진을 보게 되면 전설하고 말하기 좀 어렵고 네. 일부에서만 좀 발화가 좀 났었죠. 그게 그렇다면은 그 프레임별로 이렇게 뭔가 그 구획을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 예, 그 격벽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배 같은 경우에도 배에 일부 구멍이 나지만 네. 다른 배 전체로 물이 번지지 않도록 격벽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배터리도 비슷합니다. 이제 격벽이 다른 배터리 모듈이나 셀로 뜨거운 온도를 번지도록 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그런 구조,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격벽 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격벽이 단순하게 어떤 열만 막는 건 아니고요. 네.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떤 운전 그러니까 캐빈 룸이라고 해서 승객이 있는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 줍니다. 아, 밀고 들어오지 않게 네, 이제 하는 같이 해 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뭐 각 그 자동차 제조사마다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현대도 있고 뭐 폭스바겐도 있고 뭐 어디 미국 회사 GM도 있고 네. 다 있죠. 그게 그런 그 플랫폼마다 그렇게 격벽들이 다 돼 있는 구조로 다 지금 설계가 네, 격벽으로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 격벽이 몇 개 있고 모듈을 몇 개 넣는다는 식으로 밝히진 않아요. 근데 네. 대신에 사진이나 본인들이 어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걸 보면 격벽 구조로 돼 있고 이 격벽 구조 사이사이에 초고장력 강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물을 넣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로 열도 막고 차체 안정성을 좀 강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이제 추구하고 있죠. 아, 이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배터리가 폭파하거나 불나는 경우는 뭐 온도가 올라가거나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네. 때 이번 거는 충격인 것 같은데 네. 벽을 받았는데 그 좁은 주차장 안에서 이게 사실 급발진을 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전기차는 지금 토크가 굉장히 세잖아요.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잖아요. 뭐 일반 내연기관차 슈퍼카라고 하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보다도 시속 100km 갈 때까지 훨씬 빠르죠. 테슬라가? 네, 빠르죠. 그 모터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예, 전기 모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토크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예. 나오는데 약간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속도를 강제적으로라도 뭐 몇 킬로 이상은 잘못 밟더라도 몇 킬로 이상 안 나게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중국에서 모델 S가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난 원인을 밝혀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오류가 있어서 배터리 충전하는 모듈에 이제 오류 검증 기능이 빠져 있었거든요. 아, 그럼 누가 좀, 그 안에서 누가 좀 잘못한 거네요?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테슬라가 뭐 바로 인정을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수습이 됐는데 네. 최근에 자동차들은 소프트웨어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특성이 일단 토크가 좋다. 그리고 조용하다.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승객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주변의 보행자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일본 같은 데서는 뭐 그런 법도 있다면서 일부러 소리를 더 크게 일부러 소리를 더 해서 네. 골목길에서 너무 조용하니까 차가 오는지를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국내에 돌아다니는 하이브리드 차인 거 보면 지나가면 기 소리 나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크게 이제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생 제동할 때 이제 모터 소리인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소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취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배터리의 화재 사고를 단 5초 혹은 10초만이라도 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네. 이런 기술들, 특히 재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원통형이든 뭐든 간에 옆에 이제
모듈이나 팩화 시키려면은 차곡차곡 쌓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간중간마다 뭔가 이제 재료를 흘려서, 터질 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찾는 움직임이라든지, 막 그런 이제 이런 화재 사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고 하기 위해서 뭔가 구조를 좀 중간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뭐 제조업체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의 진화 방향도 안전 쪽으로 좀 많이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소재는 마이카라고 해서, 이 마이카가 운모라는 어떤 돌의 재료 성분이거든요. 무슨 돌이요? 그러니까 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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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카라고 하는 재질인데, 이게 열 전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떠한 종류가 되더라도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 궁극적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가 안 나거든요. 아, 전고체는? 네, 전고체는. 네. 근데 그건 앞으로 향후 뭐 빨라야 5년 뒤에 이슈니까, 네. 그 안까지는 뭐 마이카가 됐든지 간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막 겔리든, 네. 어떤 그 코팅이든, 네. 이런 어떤 방열 재료를 통해서 배터리의 열을 확산시킨 열 폭주를 막는 방법이 어떤 대안으로서, 솔루션으로서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다음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